연상후훈이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도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네. 네, 그 시초가 어디냐면은 이 뉴 잉글랜드 프론티어 사이언스 그룹이라고 미국의 하버드, MIT, 뭐 ADR 이런 그 아이비 그 젊은 외과학자들의 연구 모임입니다. 이 사람들의 외과학적인 연구가 가장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요 매 2년마다 한 번씩 달라이라마 교황을 초청을 해서 2주 동안 인터뷰를 하고 또 온갖 검사도 다 합니다. 척추의 검사도 하고 MIT, CR 또 온갖 검사를 이제 다 하고 있는데 이 달라이라마 교황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후대상 피질이 우리는 명상을 해도 그 기능이 잘 안 떨어지는데 그 명상을 해도 뭐 욕심은 그냥 있는 거죠. 근데 이 달라이라마 교황은 명상을 안 해도 그 부위가 아예 기능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지. 아니 어떻게 이 명상을 해도 그 기능이 잘 떨어지냐는 이 양반은 안 해도 명상을 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게 이상하다. 그래서 그 달라이라마 자식을 봤더니 티벳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이 달라이라마 경 친서를 받아가지고 이 양반들 기계를 옮겨내고 티벳에 갑니다. 미국 학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 원장한테 이 명상을 잘 하시는 스님을 좀 추천해 달라 그랬더니 뭐 명상을 뭐 추천할 것도 없고 아무나 저 물건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검사를 가라. 37명을 했습니다. 이 처음에 그 양반들이 그 리포트를 제가 자세히 봤는데 처음에 이 스님을 한 사람 딱 했더니 기계가 움직이질 않아요. 계기가. 그래서 이게 계기가 고장이 났는가. 그대로 먹고 있다면 고장이 난 것도 없어. 그때 자기들을 이래 한번 해도 되니까 막 기계가 야단을 요동을 치는데 그 스님한테 가서 되니까 조용히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37명을 했는데도 똑같은 뇌파 소견이 나고 달라이라마 교과 전혀 다르지 않고 그 후대상 피질이 완전히 기니 거의 죽어버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90년도 초반입니다. 이제 명상은 동양의 신비가 아니라 그 전에 이 사람들의 명상은 그저 전에 사는 그저 종교의식 중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증명된 과학이다. It's a proven science.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이제 90년 초에 이 뉴잉글랜드 프론티어 사이언스 그룹이 하니까 미국 사람들 즉시 버쩍지. 야 이거 이제 보통이 아니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기업에서 명상 부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달라이라마 교황이 사실 오늘의 미국의 명상 부분을 일으키기 위한 아주 결정적인 증인입니다. 이거죠. 저도 이 양반 찾아서 언제 한번 갔었는데 이 다람샬라는 굉장히 그 북부 인도에 추운데 있어요. 근데 그때 함께 계시는 이 양반은 청전 스님인데 정말로 이 캐톨릭 수사였어요. 그때 언제 한번 달라이라마 교황 거기 가서 그 달라이라마 교황의 강론을 듣고 그날부터 머리를 깎고 그때 제가 갔을 때가 아우 제가 오래됐네요. 그때 이미 한 20년 같이 하고 싶어. 이따가 여러분 갖고 한국에 나오세요. 제가 오늘 여름에는 이 아주 뭐 온갖 그 약이라든가 필기 도구라든가 이래가지고 그 히말라야 산동 그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그 약도 주고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 참 좋은 일을 하시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숲은요. 제가 왜 산속에 들어가느냐. 제가 아까 설명을 자세히 올렸는데 실제로 숲은 이게 세로토닌의 보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에 들어가면 절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다 그렇죠. 숲에 들어가면 절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제가 저도 주말에 가끔 청계산에 절대 친구를 따라서 한번씩 가보면은 그건 산이 아닙니다. 전혀 산이 모욕입니다. 오히려 그래가지고 정말 안 되고 숲은 정말 이 세로토닌을 숲에 가면 절로 세로토닌이 문제가 돼가지고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이게 이제 숲이라는 아주 위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즘은요 그 암에 걸린 사람들 얼마 전에 SBS TV에서 병원에서 당신 6개월 그런 것들 사형 선고를 했죠. 그 집에 가서 정리를 하고 맛있는 거나 먹고 정리를 해라. 이 선고를 받고 온 사람들이 그 진짜 참자 다 걷어치우고 그런 것들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화장민들 사는 집을 어떻게 볼까 청소를 하고 앞에 이제 뭐 당장 죽지는 않으니까 뭐 상추도 갈고 그 전나물 먹고 물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10년을 그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전혀 관계가 없이 6개월 그랬는 사람이 그래서 SBS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도 보고를 해주시 수백 명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숲에서 암을 이겨낸 사람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감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 몇 분도 제가 이제 면담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숲이라는 것 지금도 이제는 요즘 이제 이 산림과학청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저 선발을 만들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숲 치유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세계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전국, 전 세계 지부가 이제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즘은 이제 이 리포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 숲에 가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그냥 숲속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 NK세포가 훨씬 더 증가합니다. 그럼 NK세포는 여러분 알다시피 항암 세포입니다. 이게 우리 하루에도 암세포가 거의 한 하루에 한 5천 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 5천 개를 NK세포 다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NK세포가 못 잡아먹으면 암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참, 면역력도 좋아지고, NK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타적으로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아까 우리가 아욕의 중심, 욕심의 중심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이타적으로 됩니다.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그 마음이 된다.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더라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명상의 기본은 저 세 가지입니다. 이게 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고, 누워서 할 수도 있지만, 항상 반듯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호흡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잠시 우리가 실습을 정말 했는데. 그 다음에 의식 상태는 제가 아까 여러분 보셨죠. 과거 다니고, 현재 다니고, 정말 미래 다니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라.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려고 그러면 잡념이 떠올라서 명상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잡념은 떠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안 떠오르겠어요. 그리고 그걸 잡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끝까지 이 명상의 기본은 마치 이 흘러가는 물을 내가 이렇게 밖에 써서 바라보듯이 그냥 흘러가는 물을 그냥 바라보듯이 서 있으면은 차츰차츰 이 생각이 정리가 되고 감정이 순화되고 이렇게 이제 정말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스트레스가 상당히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생각을 하려고도 하지 말고 또 어떤 특정 생각을 하려고 일부러 노력 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그냥 물이 흘러가는 거를 강물을 흘러가는 거를 내가 강가에 서서 바라보듯이 이런 모든 생각에는 특별한 게 아니면 감정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생각을 하면은 엄마가 그립고 보고 싶고
그건 감정이 붙었잖아요. 또 뭐 나쁜 생각 물론 있죠. 내가 옛날에 나쁜 짓을 하는 거 그런 생각이 나면 거기서 혈압이 오르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떠오르면은 just let it go. 그냥 흘러가게 돌아. 그렇게 하고 있으면 감정이 차츰차츰 이제 그 생각과 긁힌 감정 상태가 좋아진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저 세 가지를 여러분도 마음 두고 있으면은 정말 이 명상이 참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할 건 없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하는 명상이 제일 깁니다. 대개 한 그 한 5분에서 10분입니다. 그렇게 오래 할 것도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가령 어디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내 방에 와서 내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공부를 주의집행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저는 대체로 이 호흡을 한 심호흡을 한 세 번만 하면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고 심호흡을 세 번 일하기 전에 의자에 앉아서 심호흡을 세 번 하면은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선배 지금 이 돼지를 맨발로 저는 걷게 합니다. 이 양말도 다 벗고 우리가 돼지를 딛고 이렇게 서면 여러분 이 땅은 엄청난 기운이 있습니다. 만물이 대지에서 솟아납니다. 만물이. 그러니까 이 대지에서 솟아나는 엄청난 기운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맨발로 대지를 딛고 가만히 발을 벌리고 좀 안정된 자세를 취해서 정말 눈을 이렇게 감으면은 정말 뭔가 이렇게 대지에서 나오는 엄청난 신선한 기운이 우리 발을 타고 우리 온몸에 돌아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한 번씩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발에 모든 무게를 다 싣고 오른발 발바닥에 느껴지는 감촉을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오른발 발 밑에는 나뭇가지도 있고 나뭇잎도 있고 흙도 있고 모래도 있고 찬 기운도 있고 겨울에는 뭐 얼음도 얼음도 있고 그런 거는 하나 다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든 주의를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오직 내 모든 정신은 이 오른발 발바닥에 주의가 집중이 됩니다. 그다음 또 이제 왼발에 체중을 옮기고 또 그렇게 안 해보는 겁니다. 그 상태를 우리는 명상의 경지에 들었다. 그게 좀 어려운 사람들은 명상하기가 힘들다는 사람은 그런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조용히 제자리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돼지는 정말 참 이 하늘이 쩍쩍 갈라지는 저 번개라든가 그런 것도 이 돼지는 순식간에 얼숙을 시키면 조화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물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작은 본민이며 본민이며 이걸 여러분들이 다 땅에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이렇게 이 돼지 명상입니다. 저는 참 이 돼지 명상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면 꼭 그 멘탈로 가고 저도 지금 박장 놀란 게 얼마 전에는 선발에 서울에 회장도 안 들어왔어요. 상공회에서 뭐 하니까 평균 뭐 80 거의 다 되는 양반들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닥에는 얼음도 많이 있고 눈도 있고 그랬는데 양반들이 정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위에 한참 걸 서 계시더라고. 예. 근데 젊은 애들은 못 해요. 그 하는 걸 80 따르고 못 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좀 이 돼지에 좀 고동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정말 좋아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 아이와 대학에서
싫어했는데 저는 이 보고서를 읽고 너무 아주 놀랐습니다. 옛날에 사방 30cm 나무통에 대학원 학생들이 머리를 한번 더 심었어요. 이름이 이제 자라가고 뭐 열매도 몇 톨 열렸죠. 그러나 뭐 정말 빈약하고 형편없어요. 그러나 누가 그 머리를 보고 야 너는 왜 이렇게 빈약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보리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보리 통을 깨고 그 보리 한 톨의 뿌리 길이를 재봤습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11,200km였습니다. 여러분, 이 경부선 400km를 왕복 800km를 14번을 오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 한 톨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이 뿌리는 자기가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게 보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보리가 참 부잣집 정원에 핀 장미를 부러워하거나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보리는 이거 학생들이 피우는 그 태태한 지름신 연기에 또 그러고 저다가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이슬과 비와 태양과 저 밤의 어두움과 차가움을 정말 이겨내고 이 보리가 그래도 몇 톨이 안 되지만 열매도 맺었습니다. 그 뿌리 길이를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 그게 저 밖에 서 있는 저 나무 한 톨 한 잎도 참 보면은 엄청난 저 뿌리가 얼마나 깊게 넓게 깊어져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는 저는 이걸 우울증 환자들도 가끔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것은 전 우주가 참여하는 존재다. 그게 네가 생명도 그냥 네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살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 위대한 우주의 힘에 의해서 네가 살려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게 하산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건 제가 쓰는 말이 아니고 일본에 이스키라는 양반이 아주 좋아하는데 양반이 하산의 미학이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여러분, 일본이 참 잘 나가다가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막, 지금 완전히 아주 잃어버린 20년 그러고, 우리한테도 막 뒤지고, 저번에 소원이가 삼양한테, 삼성한테 밀려가지고 숨을 모시고, 그때 이 양반이 하산의 미학이라는 글을 썼어요. 지금 그 글이 참 아주 좋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올라간다는 생각하지 말고 등산 산을 간다는 것은 언젠가 내려가는 거다.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다.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어야지. 계속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모든 문명은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서 이집트 문명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 월 세계를 휩쓸었던 스페인 포르투갈 이들의 문화를 보면 결국은 모든 문화는 멸망한다. 결국 망하는 거야. 끝이 나는 거야. 그 로마는 뭐 해가 지지 않는다 하는 로마도 끝나버리고 요즘 이태리는 요즘 한번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못해졌어요. 이제 그런 참 그 역사적인 사실만 봐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가 이 참 이 대국이 이 제국이 막 뻗어갈 때는 약탈과 전쟁뿐입니다. 거기는 아무런 문화도 없어요. 약탈과 전쟁입니다. 예.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수준에 탁 올라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사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모욕도 좋아하고 병사들이 총 쏘는 것보다는 여자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 그 제국은 이제 힘으로서는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리막길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 사실은 모든 그 문화나 문명은 그때 생명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양반이 하산의 미학이나 아름다운 미자를 그렇게 썼던 것, 나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참 그게 아주 굉장히 감동적으로 저는 그거를 읽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올라지만큼 올라갔으면 내려가는 게 당연하다. 오히려 내려갈 때, 올라갈 때는 막 아둥바둥 아둥바둥 힘을 쓰고 올라갔지만, 내려갈 때는 좀 여유가 있고, 좀 멀리도 좀 내다보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내려가면서 아름다운 문화가 생긴다. 문명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 해서 발전한 것이다. 그 시계란 양벌이 그런 내용의 글을 썼는데 저도 요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올라왔으면 이제 정말 내려갈 때도 됐다. 이렇게 우리도 이제는 하산할 준비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마음속에. 저는 그래서 요즘은 이 선비 정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연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정말 하산도 하는 시절. 오히려 또 하산은 이렇게 너무 긍정, 부정적으로 너무 네거티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산을 할 때 정말 이 아름다운 문화가 꽃이 핀다. 여유를 갖고 그렇게 정말 사는. 실제로 하산할 때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알피니스트도 보면 올라갈 때 사고가 나요. 거기에 내려올 때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산을 잘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 민족이 정말 슬기 있는 민족이다. 시기라는 말은 그 이야기인데 참 아주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똑고 옛날에 일본이 정말 거품 붕괴가 되듯이 우리도 지금 이제 그런 증거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고요. 네, 앞으로 딱 30분 정도 질문 시간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워서 시상하부라는 건 어디를 시상하부? 시상하부가 머리 한복판에 있습니다. 약간 밑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를 한다든가 사고를 입어도 거기 조사를 받으면 사람 직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시사이라는 게 뭐냐면 시각신경을 눈으로 돌아서 시각신경은 여기 뒤에 있습니다. 사실은 스크린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상은 그 시각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상 그런 이제 사입니다. 상 이런 테이블 같은 거를 그 위로 시각신경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스크린은 여기 그렇게 이 후두부에 시각신경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상이 지나가는 그 바로 밑에 저희 시상하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 모든 생명의 중추가 그 시상하부에 다 모여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네. 그래서 그 시상하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거기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이게 뇌 한복판에 있습니다. 시상하부는 다치지 않고 아주 안전한데 그렇게 모신하십니다. 아이오와 대학에서 그 실험했다는 불 한 뿔뿌리의 길이가 11,200km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그 시사하는 겁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참 그 열악한 환경에도 최선을 다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은요, 동물하고 달라가지고 이 선택권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거기서 버티고 살아야 돼요. 동물은 딴 데로 옮기면 되잖아요. 뭐 물이 없으면 물가로 가고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식물은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식물은 자기 있는 자리에서 정말 그 참 역경에 처해도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을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식물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걸 이겨내려고 그러니까 그 참 그 열악한 환경이죠. 실험실에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정말 그 뿌리 깊이 그렇게 긴 뿌리를 내려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은 이 파이토케미칼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게 역경에 처할수록 이게 참 저도 그 프랑스 보르도 와인스쿨에 일주일 제가 공부하러 갔었는데 그리고 보르도 지방이 다 그래요.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를 저 천장에 막 주름주름 달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방의 포도는 땅에 깔려있어요. 꼭이 또, 그 땅딸기 같은, 산딸기 같은. 그게 없어요, 진짜. 뭐, 포도는 요만해. 아니, 그때 여기서 어떻게 그 맹주가 나오냐고 생각을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맹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니 땅이 좋은데서 나는 포도는 맹주가 안 된대요. 이 땅이 나쁠수록 이 식물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파이토케미칼, 파이토케미칼 것은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호르몬입니다. 네. 그걸 우리 인간이 먹으면 굉장히 우리 조선 항암제도 있고 항염제도 있고 또 항노화 작용도 있고 그런 온갖 작용이 다 있는 게 파이토케미칼입니다. 그리고 식물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경에 처하면 처할수록 그런 참 좋은 방어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마시니까 이게 명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도 지방은 옛날에 거기가 강이 흘러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도 지방에는요, 이 점토층이 흙은 몇 센치가 안 돼요. 거기다 이제 포도를 심어도 겨우 싹만 트지. 그 다음에 이놈이 이제 물을 만들려면 밤에 그 밑을 전부 자갈이더라고, 자갈. 이 자갈 밖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이제 물을 만들려면 13m를 뚫고 들어가야 된다. 그 밑에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게 포도가 뭐 우리처럼 저 천장에 달린 그런 포도를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땅바닥에 겨우 깔려가지고, 뭐 잎이 잘 보이지도 않고, 포도도 요만해. 근데 여러분, 그 보르도 지방, 뭐 보르도는 세계적인 참 포도 산지인데도 그렇게 형편없기 때문에 포도가 더 맛이 있고 먹으면 좋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특히 이제 레드 와인은 한두 잔 먹는 게 건강하다. 건강 장수촌에 뭘 먹어야 되느냐? 반드시 레드 와인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 사람들이 항상 미국 사람들을 웃겠다고 그럴 때 저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지고 미국에는 고혈압 환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블란서는 품질 미국보다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와인이 그렇게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그 열악한 환경에도 식물은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구석구석까지 뿌리를 뻗어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리가 왜 한 뿌리가 12,200km까지 되게 길게 뻗는다는 건가요? 아까 제가 잠깐 그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뿌리가 내려가면은 정말 초기를 현미경으로 조사를 하고 완전히 이제 그 총 길이를 재어본 거죠. 예. 예. 하산의 미학이라는 그게 책인가요? 그 예. 책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뭐, 하산의 미학이라는. 하산의 미학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건데, 예. 책도 있습니다. 저는 이름이, 책으로 읽었습니다. 하산의 미학이라는 게. 이름이, 저자 이름. 미스키? 저 이름이 오목입니다. 다소자 나무 목자. 오목. 예. 그러니까 그 이 친구 그러면은 그 양반은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정도 돼요. 이 양반이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이 한국에서 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은 한국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압니다. 그게 평양 근처에 서울에서도 있었고. 평양 근처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참 돌아갈 때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양반이 한국에 대해서는 항상 참 좋은 이야기를 아주 많이 씁니다. 그 양반은 일본에서는 최고의 문학가입니다. 최고의 문학가예요. 누구도 그 양반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노벨 문학상을 아직 못 받았어요. 못 받았지만, 일본에서는 대단히 비중이 있는 작가입니다. 아까 그 청계산 뭐 산도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청계산이요. 네. 저도 청계산을 자주 가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서울 인근에서 가깝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뭐 청춘 남녀들이 많이 가고 노인네들도 많이 오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산 상당히 좋은 산 같은데 그래서 박사님은 좀 그 산의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 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례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드리는 겁니다. 사례를 그렇게 막 떠들고 웃고 막 그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미국의 그 유명한 산, 그 슬슬도 어떤 그런 데 가면은 이 예약을 해야 됩니다. 5분 간격으로 올려버립니다. 골프 팀처럼. 그리고 거기는 절대로 사람 소리가 저쪽 팀에 들리면 안 돼요. 그 산을 니 왜 갔느냐? 시끄럽게 떠드는 걸 좋아하면 시장해가지고 산에 왜 가? 이 산에 간 것은 산의 조용함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진짜 한 서너 명이 같이 올라가도 속은 놈들 위시고 속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저 바위 뒤에 이렇게 가보면 한 대 사람이 뭐야 속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시고링 그게 이제 정말 속은 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산에 가면 뭐 야호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12월 31일 밤 되면은 저 동해안이 몸살을 앓습니다. 그 해 뜨는 거 몰랐고 이거 오늘 뜨는 해하고 뭐 그때 뜨는 해가 뭐가 다른지 나는 무슨 한국 이 지도가 삐딱하게 된다고 겁이 나죠. 그런데 정동진이가 그 바보 같은 자식들은 그 모래판에 아예 음악판을 깔아놨어요. 감춰놓고 치고 막 난리야. 그래서 참 이제 이 해가 뜨니까 와 야호 그러고 뭐 과학을 지르고 그러면 그거는 해맞이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내가 정말 화가 난 것은 이 사람들은 12월 31일 밤에 소백산에 올라가요. 그 밤에 그 추운 겨울에 올라가면 아마 더 죽었을 거예요. 죽기도 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기다리고 해가 뜨니까 뭐 야호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원도 지사입니다. 최문순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MBC 사장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 집 앞에 있었잖아요, MBC가. 그래서 요새 내가 만나가지고 해서 여보, 최 사장. 당신 그 사진이 1월 1일 아침 되면 4시간만에 나오는 겁니다. 그 소액에서 야호, 그 광을 짓는 아들 사진이. 여보, 당신 그 절대로 그걸 좀 내버리지 마시오. 왜 그럽니까? 여보, 우리 인간에게 무슨 특권이 주어졌다고. 그 조용히 정말 잠든 산짐승들의 새벽 단점을 깨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말이 한참 나를 보더니 다사님 정말 그렇네요. 제가 사장으로 있는 이상 절대로 안 내보내겠습니다. 양말 진짜 안 내보냈어요. 참 착한 분이에요. 굉장히 겸손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강원도 지사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뭐 자원한테 친합니다. 난 그래서 그때 그 사건 이야기를 가끔 어디 가서 참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산에 가면 야호 소리를 못하게 합니다. 그 산은 왜 갑니까? 조용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명상을 하기 위해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막 그래 막 바쁘게 올라가서 야호 몇 분 들고 또 내려와서는 그 청계산 밑에는 왜 술집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두부찌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잔 먹고 떠들고 그거는 산에 대한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는 명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청계산 같이 그 복잡한데 좋은 산에 올라가지 말고 아무 사람도 조용한데 올라가서 혼자 정말 조용히 앉아있다가 내려오면 훨씬 더 저는 산을 뺏기는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뭐 잘 들어가시죠. 그만하시죠. 예. 그럼 끝내시죠. 예? 아 그래요? 예. 이 사람은 끝내라 그래요. 혹시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질문이 있으면 받고 끝내도록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예. 그 명상하는 데 그 자세는 따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뭐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자세는 똑바로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의식을 어디에다 두고 이런 거. 그 이제 그 전에 그 불교에 나온 명상이나 기 같은 거를 이제 제가 옛날에 논문 쓰느라고 좀 공부를 했었는데, 그, 뭐, 이제, 그, 가부장을 하고, 앉아서 혓바닥을 입천장에 꼭 해야 되고, 그런 거, 저게 있었거든요, 까다로운 조건이. 전 뭐, 명상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까다롭게 주문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의자에 앉아도 괜찮고요. 가부자가 요즘 젊은 애들 잘 못하면 롱 다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래서 편안한 자세로 앉으면 돼. 자세를 반듯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도 행선도 있습니다. 걸으면서 하는 명상도 있어요. 그 행선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미파사나 명상 같은 그런 그 스님들을 하시는 거 굉장히 까다로워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시간 내도 걸어도 1m도 못 갑니다. 그런 건 우리는 못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할 거면 명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이 자연 명상을 하는 걸 루오스라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루오스라고 우리는 이제 점심 먹고는 와식 명상을 합니다. 와식 명상, 루오스 하는 명상입니다. 이 점심 먹고는 한 20분 걷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명상실에 들어가서 루오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오면은 뭐 자고, 잠이 안 오면 명상을 하고, 그러니까 와식 명상을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와식 명상도 누워서 하는 명상도 참 좋은 명상입니다. 그래서 뭐 잠이 안 오면 명상을 하고, 잠이 오면 자라, 휴식을 하는 거죠. 네. 명상도 휴식이니까. 네.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 좀 수월한 편인데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호흡의 기본은 그 들숨보다는 날숨을 더 길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내쉴 때는 입을 가늘게 뜨고, 예, 입을 가늘게 뜨고 길게 부드럽게 그렇게 내쉽니다. 그래야지 이제 정말 이 부교감 신경이 흥분이 돼서 아주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이고, 귀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이 단전 호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볼 아래 한 손가락 한 네 개쯤 아래 거기에 단전이 모여있다, 축기를 기운이 거기에 모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배심이 좋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전 호흡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단전 호흡 하시는 분들은 호흡이 중요하니까 이 뇌호흡이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 아리조나 이승은 씨가 거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배꼽 아래 한 4, 5cm를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은 한복판입니다. 그게 정말 저 등에 붙을 때까지 내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호흡할 때는 1분에 한 12번쯤 하게 됩니다. 일상하는 호흡, 의식 없이 하는 호흡. 근데 이제 명상 호흡은 대개 1분간에 한 2번 내지 3번 하게 됩니다. 호흡이 길고, 그 다음에 흡기는 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굉장히 쉽게 됩니다, 흡기는. 그러니까 호흡이보다, 그건 뭐,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절로 그렇게 됩니다, 호흡을 해보면. 예. 내쉴 때는 그 입을 통해서, 예. 입을 벌리고. 입은 가늘게 뜨고. 벌리고요. 예. 예. 그래야지 조절이 됩니다. 코로 하는 것보다는 입을 가늘기 때문에 호흡, 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